안녕하세요, 브로커입니다. 다시 산악촌 필드인 DMZ 필드에서 스나이퍼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주무장은 튜닝된 웰사의 MB4402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이 다 돼가지고 좀 여기까지는 안 와. 적을 잡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 조금씩 천천히 적을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와, 나무 철거하고 쏘네. 나무 철거하고, 씨. 나무 철거하고 쐈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왕 모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진영마다 왕으로 지정된 한 명을 보호해야 하는 모드입니다. 저는 시작 지점 근처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적을 맞추고 저도 동시에 맞으면서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깃발 탈취 모드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수비 진영으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저는 적들이 다가올 곳이라 예상되는 길목에 좋은 저격 포지션을 잡고 대기하였습니다. 산악전의 특성상 장가지나 풀, 나뭇가지 때문에 총의 궤적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덕분에 이러한 낙조권을 어느정도 감안하고 저격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뒤로 빠져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팀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능선이! 벌써 왔다! 화면 내려온다! 적들과 교전 후 거리상 맞추기 힘들다 판단하여 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금 멀리 우회하여 적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프리즈! 좋아, 포로를 잡았으니 신문을 해야겠구만.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군은 진영으로 잠입한 적을 잡고 저는 다시 전진하였습니다. 해야 되니까. 어우 씨 마더네 있어. 와. 다음 게임도 적진을 향해 우회하여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딱 형인 줄 알았지. 이제 매직에 구하러 오면 잡아야지. 밑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주가? 아군 진영에 몰래 들어오던 적을 잡고 적을 뒤를 잡으러 천천히 다가갑니다. 적들이 다시 숨어버려 저는 적을 찾으러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적을 찾으러 가다가 대기하고 있던 적을 위해 전사하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